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모처럼 비가 그쳐 감귤 수확이 시작됐지만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손 구하기가 어려운 데다 홍수 출하가 예상돼 감귤 제값 받기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수확이 한창인 제주 시내 한 감귤밭. 잦은 비로 수확을 못한 탓에 가지마다 감귤이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비 날씨가 예상돼 수확을 서둘러야 하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요즘 한 며칠 날 좋아가지고 뭐 수확하려 해도 사람도 없고 인력이 딸려서 걱정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한 달 가까이 궂은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렇게 껍질과 알맹이 사이가 벌어지는 부피가도 늘고 있어 감귤 품질마저 떨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그치자 일제히 수확이 시작되면서 농산물 보관 창고는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밀려드는 물량에 농협 선과장은 24시간 운영에 들어갔지만 홍수 출하를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꼬 물량이 많다 보면 어쨌든 출하 물량이 많아지다 하고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소비지 시장에서도 반입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 거고 지금도 뭐 가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또 뭐 저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가락동 도매시장 평균 경매 가격은 10kg 한 상자에 10,100원으로 감귤 시세가 좋지 않던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계속되는 궂은 날씨에 감귤 출하는 적체되고 품질은 떨어지면서 한해 땀 흘려진 감귤 농사를 맥없이 망치는 것은 아닌지 감귤 농가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이성훈 제주도 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예산 편성을 땜질식 지원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은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정부 예산은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 등으로 3천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누리예산으로 우회 지원하는 형식으로 갈등과 혼선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임시방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육감들은 정부 의무 지출 경비 2조 1천억 원 편성과 교부금 비율 25.27% 상향 조정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한 결과 주민 만족도가 평균 65.1점으로 2013년 60.5점, 2012년 65.5점에서 크게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정활동 주민 만족도 개선 실적이 58.9점으로 가장 낮았고 감사위 고객 만족도 개선 실적은 60.4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광장에서 열린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제주에서도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등 150여 명이 상경했습니다.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는 제주공항에서 상경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집회와 폭력 시위를 운운하며 기본권을 유린하는 현 정부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서울로 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총궐기 대회에 참여한 뒤 내일 국회 앞에서 영리병원과 특별법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1905년 을사늑약에 항거했던 제주 지역 항일 애국지사들을 기리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설대 경모식 추진위원회는 오늘 제주시 연동 문현선숙터에서 아라동 조설대까지 시가 행진을 한 뒤 경모식을 가졌습니다. 대한제국 말기 문현서숙에서 공부했던 제주 유림 12명은 을사늑약으로 일본이 외교권을 강탈하자 조선의 수치를 설욕하겠다는 뜻의 조설대라는 글을 바위에 새겼습니다. 오늘 새벽 0시쯤 서귀포시 마라도 남쪽 9km 해상에서 조업하던 부산 선적 129톤급 선망어선인 M호에서 선원 61살 차모 씨가 숨져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해경은 차 씨가 그물을 걷어올리는 작업을 하다 그물에 연결된 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는 선장과 동료 선원들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군부리 앞 도로에서 렌터카 승합차와 1톤 트럭이 충돌해 트럭 운전자 64살 최모 씨등 9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최 씨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여미지 식물원 회사 측이 노조를 상대로 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에서 사측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노조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전전에서 피켓 문구나 구호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하지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측이 단체 교섭을 8년째 끌어오면서 노조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노사 대화에 성실히 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 신산이 주민들이 부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촛불 문화제를 엽니다. 신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7일 저녁 신산중학교 앞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촛불 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문화제를 통해 주민들의 뜻을 모으고 반대 의지를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제주 지역 대형 마트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제주 지역 대형 마트의 판매액 지수는 205.2로 지난해보다 18.5% 증가했습니다. 가을철 관광 성수기와 중국 국경절이 맞물리면서 내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해 소비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와 김포를 오가는 항공 노선의 연간 탑승률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제주 김포 노선의 탑승률은 2011년 79.9%에서 2012년 83.7%, 재작년엔 84.6%, 지난해 86.4%로 공급석 증가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시장 성장과 중국인 관광객들의 국내 노선 이용도 늘면서 올 들어 월별 탑승률이 90%를 넘은 달이 세 차례에 이르는 등 대형 기종 투입 등의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제주에서 전남 진도를 오가는 카페리 여객선이 오는 2018년 취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도군과 시월드 고속회리선사는 최근 여객선 취항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8년부터 승객 8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5,000톤급 여객선을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